자, 3프로 상담소 2부인데요. 저희가 원래 1부는 그 게스트를 모시고 노래를 듣고 2부는 저희들끼리 이렇게 해오는 패턴인데 오늘은 여러분 정말 깜짝 놀랄 게스트를 또 한 분 소개하겠습니다. 네. 뭐 게임 쪽 콘텐츠 중에는 뭐 지존이라고 봐야죠. 우리 저 슈카월드의 슈카가 대형으로 모시는 김성희의 지식백과의 김성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성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게임 정보 채널 지식백과의 김성희입니다. 이렇게 네. 또 이런 좋은 네. 채널 초대해 주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예. 근데 저도 유튜브 지식백과 몇 번 봤거든요.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솔직히 게임을 뭐 많이 안 하니까. 근데 화면에서 보시는 그 이미지하고 조금 다르신 것 같아요. 아, 어떻게 다르게 보십니까? 근데 제가 그 화면에서 느꼈던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강렬한 그런 이미지인데 옆에서 뵈니까 그냥 그 동생 친구 같은. 아, 여기 정님이라 모르겠습니다. 친구 동생 같다. 예. 그래 성혜야. 예. 아이, 감사합니다. 잘 왔어.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예. 굉장히 친숙한, 그렇죠. 예. 네. 어? 근데 목소리에서 엄청난 예. 포스가 그러니까. 느껴지네요. 그래서 네. 사실 오프라인에서 저를 알고 있는 지인들은 많이 놀라요. 제가 네. 방송을 한다고 했을 때 깜짝 놀라신, 특히 이제 아버지가 가장 많이 놀라셨는데, 예. 아니, 너처럼 수줍음 많고 모기 목소리 내는 애가 어떻게 남들 앞에서 방송을 하냐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좀, 뭐랄까, 에너지가 좀 약합니다. 그러니까 스태미나가 좀 딸리, 체력이 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에는 이제 절전 모드로 다니고 네. 이제 카메라 돌아가면 그때 이제 텐션 높여서 아. 그렇게 방송하는 그런 타입이죠. 평소에는 되게 소심하고 조용합니다. 슈카도 좀 그런 편인데. 네. 슈카도 방송할 때 엄청 그런데 막 텐션 있는데 네. 평상시에는 말수가 좀 없고 그런 예. 편이죠. 슈카님하고 비슷한 부분 많아요. 친화되며요. 저는 친해지고 싶은데 워낙 또 바쁘시고 워낙 천상계에 계시니까 제가 많이 존경하고 있죠. 뭐 워낙 스마트 하시니까 또 슈카님. 또 슈카님이 지금 여기 대표시죠? 네네네. 저 못지않은 또 만만치 않은 겜돌이십니다. 아, 게임 페인이었다더만. 예, 거의 페인이라고 네? 불러도 될 정도로 네. 엄청 게임 좋아하시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슈카님하고 또 가끔 티타임 하면서 게임 얘기하면 또 한두 시간 후쩍 가고 그래요. 예, 많이 좋아하시죠. 게임 개발자 출신이시죠? 예, 맞습니다. 성희님은. 네. 예. 스마일 게이트에도 있었고, 이제 엠마블에도 있었고, 그 게임 개발자라고 불리지만 좀 이제 좁게 보면 게임 기획자였어요. 기획자. 야. 예, 그러니까 문돌이, 이제 문돌이 겜돌이들이 할 수 있는 게 이제 게임 기획자인데, 안타깝게도 이제 좀 게임 쪽으로는 히트작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좀 놀림을 많이 받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예전에 아프리카 BJ 할 때는 이런 캐치프레이즈 걸고 있었어요. 내가 만든 게임은 노잼, 하지만 내가 하는 게임 방송은 꿀잼. 이런 식으로. 이제 일종의 게임 개발자로는 성공 못했지만 방송은 재밌게 할 테니까 예쁘게 봐주세요. 뭐 이런 컨셉으로 많이 하죠. 예. 근데 그 게임 하시는 분들이 또 그런 것도 좋아하나 봐요, 보니까. 예, 그런 거 좋아하죠. 그런 컨셉. 예, 자학적이고 자조적이고 이런. 또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약간 좀 자조적인 그런 컨셉 중에 김펠레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명한 축구 레전드 펠레 네. 그분이 이제 예언하시는 게 많이 반대로 틀리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또 축구는 잘했는데 예언은 완전 꽝이지. 꽝이죠. 네. 예. 그래서 저도 무슨 게임이 흥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이런 거 많이 틀리고 네. 그게 또 주식에도 영향을 많이 미쳐서 네. 제가 이제 거짓말 안 보태고 평생을 살면서 주식으로 돈을 한 번도 못 벌어봤습니다. 주식을 했는데? 예. 그래서 또 김펠레기도 해요. 주식 아직도 하고 있는데 맨날 틀립니다. 예. 진작 모셨어야 되네. 진작 모셨어야 돼. 근데 야. 어떻게 구독자는 77만으로 이렇게 대성공을? 아유, 뭐 대성공이라기엔 이건 잘 안 될 줄 아셨나요, 그러면요? 예, 저는 아유, 내가 뭐 유튜브 해봤자 되겠어 했는데 또 유튜브는 또 많이 과분한 사랑 받고 있어서 근데 또 이제 또 200만 앞두고 계시는 또 3프로님 앞에서 영광 우린 이제 N분의 1씩 하면 그래봐야 60몇만이에요. 나 N분의 1 N분의 1 하면 나름 기사이네. 그래서 또 이제 게임 좋아하시는 뭐 그렇죠. 한국 게이머분들께서 뭐 좋아하시는 사실 이제 저는 이제 뭐 게임을 즐겨 하진 않습니다만은 또 게임 업계에서는 또 유튜버 중에 또 친숙한 형이죠 제가. 던파. 굉장히 자극적인 게임을 던져는 파. 어, 던파. 딘딘 너 그렇게 주식 하려면 던파를 하란 말이야. 네, 이게 짤로 돌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던파 작년 겨울에 올해 초인가 던파 그 새 게임 론칭하는 그 사회를 제가 봤잖아요. 아, 와, 사회를 봤네. 네, 사회를 봤는데. 게임하는 그 사회를 봤는데 아 그날 그 너무 접속사가 몰려가지고 그게 터져버린 거야. 아~ 유튜브 그게 터져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보지 못했는데, 그리고 최근에 또 제가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예. 홍콩 게임 회사에서 CF 제안이 왔어요. 아 CF 모델로요? 네. 그래서 다 하기로 할까 하다가 여론이 그래요. 어쩌려고 그러니까, 그러십니까? 네, 저한테 넘기시죠. 저는 네? 할 수 있는데. 아 그래? 저한테 넘기셔도 제가 감사히 받아오겠습니다. 사양을 했죠. 와, 네. 아, 참. 로컬 게임 좀 오세요. 로컬 게임. 와. 한국 게임이면 제가 요즘에 던파 모바일 나와서 또 인기몰이하고. 아 그래요? 던파 모바일 CF 하셨대요. 해야지. 아 형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이게 좀 큰 네? 칼 같은 것도 들고. 아 왜냐면 제가 옛날에 게임 투자로 사실 짭짤했거든요. 아 어디로? 2008, 2009, 2010년도에 와. 제가 이제 주로 투자했던 게 중소형 게임사들 많이 했어요. 뭐 드래곤 플라이, 위메이드. 그때 당시 위메이드. 예. 그리고 조이맥스. 조이맥스. 네. 예. 조이시티. 조이시티. 이런 거 투자를 해가지고 짭짤하게 제가. 아 대단하시다. 네. 야. 게임 투자 한번 빠지면요. 네. 다른 투자를 잘 못해요. 왜냐면 게임은 우리가 스케줄을 알거든. 예를 들면 언제 그러면 베타 서비스 시작하냐. 네, 네. 뭐 그럼 그렇죠. 다음은 또 그 PC방 주인들 몇 명 아는 애들 있거든. 네. 딱 해서 야 어떨 거 같냐. 형님 대박입니다. 그럼 그거 사면 대부분 맞아요. 게임주들도 이제 흥망이 엄청 이제 기복이 크다 보니까 그렇지. 이제 이거를 바이오주에 비유하시는 네. 분들도 많은데 실체가 있는 바이오주야. 영화, 제약 뭐 이런 네. 거. 근데 그 프로님께서 보시기에는 바이오주하고 게임주하고 뭐가 더 게임에 가까울까요? 뭐가 저는 바이오주는 안 합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게임은 제가 이해할 수가 있는 영역에 있는데 네. 바이오주는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한미약품을 제외하고 바이오주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요 평생을 주식으로 돈 잃어온 제가 한번 프로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게임으로 이제 워낙 이제 네. 성공하셨다고 하니까 요즘에 게임계 최대 화두라고 하면은 메타버스 NFT 그렇죠. 그 플레이 투어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데 글쎄 저는 아직 NFT나 메타버스 그렇게 잘 와닿지는 않아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돈이 몰리고 있다는 거는 체감이 확실히 돼요. 그렇죠. 업계에서 네. 그러면은 프로님께서 찍어주시기에는 NFT 게임 관련주들 뭐 뭐가 괜찮고 그렇습니까? 뭐 사면 됩니까? 아니 뭐 지금 대표적인 게 이제 위메이드잖아요. 위메이드가 대표적인데 한번 훅 갔다 또 훅 내려오고 아니 근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투자는 안 하고 있어요. 저는 게임주 투자를 접은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예. 지금은 왜냐하면 초기에 제가 게임주 투자했을 때는 중국에 엄청나게 막 들어갈 때였고 그래서 이거는 뭐 거기 게임 하나 성공하면 그냥 이런 아, 스마일 게이트 계셨지만 스마일 게이트 게임 하나로 몇 주 버는 거 아니에요? 파이어 중국에서 대단했죠. 네? 네. 근데 뭐 그 게임이 사실 뭐 엄청난 뭐 대작이냐 그것도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중국 그 10억 게임 인구가 그걸 채택하는 순간 그 무렵이기 때문에 그걸 안 한다는 거는. 골드러시 때 금광으로 안 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중국 게임 문이 닫혀 있었잖아요. 판호를 내주지 않는. 네, 그러니까 저는 아 그럼 로컬 게임 시장을 두고 막 경쟁하는 그 게임 국면에서는 이거는 승률이 무지하게 떨어진다. 근데 그 이후로는 안 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판호가 열리면 다시 한번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뭐 NC 소프트류의 그 대형 게임사들 IP를 갖고 있으니까 그런 정도만 하고. 그래서 게임을 안 하면서 게임 투자를 이렇게 열심히 한 사람도 사실 좀 드물 겁니다. 진작 이제 프로님 찾아와서 이제 좀 여쭤봤어야 했는데 말이죠. 아니, 근데 어쨌든 게임 컨텐츠가 돼버렸네. 게임 주 투자 컨텐츠가 돼버렸네요. 예. 자, 어쨌든 우리 김성애님이 지식백과라는 유튜브 채널로 네. 아 진짜 내가 몇 번 보니까 진짜 익사이팅하더만. 아, 그래요? 상담을 오늘은 받으시기도 하고 또 상담을 좀 소개도 해주셔야 되는데 예. 어떻게 할까요? 이 세 번째 사연을 우리 김성애님이 좀 읽어주실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네. 예, 사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의 주린이입니다. 주식 시작한 지는 1년여 됐고요. 21년 2월쯤이었나 봅니다. 당시는 가격이나 펀더멘털들을 상관하지 않고 단지 종목이 마음에 들어서 예시, 방산주 좋아해서 한국항공우주 매수, 예, 누가 좋다고 해서 예, 진성 TC, LG 풀무원 등으로 위험한 매매를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중간에 3% 상담소에 제 매매 방법이 맞는 건지 여쭤본 적이 있었고 결국은 공부한 주식만이 혹시 있을 손해에도 안심할 수 있다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네. 계속 읽을까요? 네. 예. 문제는 이때
예, 아무것도 모르고 막 싸던 주식들을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주식을 시작하고 현재까지 보유한 주식은 삼성전자 우, LG 우, 풀무원, 진성 TC입니다. 삼전은 워낙 유명하고 설마 망할까 싶은 마음에 진성 TC는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도시 재건을 위한 캐터필러 소요가 증가하리라는 기대감에 크게 힘들지 않은데 문제는 LG 우선주와 풀무원입니다. LG 우선주는 인적 분할 당시 분할 후에 잘 올라간다더라 하는 말을 듣고 샀고 풀무원은 지인 추천으로 샀습니다. 문제는 이 두 종목이 제일 비중이 크다는 것입니다. 네. LG 우선주는 9만 원이라는 고점에서 물타기해서 7만 원 초반까지 평단을 내렸고 풀무원도 19,000 원 초반의 높은 평단인데요. 다행히 LG 우선주의 경우는 배당이 좋다고 해서 현재는 배당만 기다리고 있고 풀무원은 그냥 손 놓은 상태입니다. 어쨌든 제가 공부하지 않고 산 종목이니 앞으로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면 손절을 해야 할지 아니면 존버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그리고 존버를 한다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존버할지도 궁금하고요. 참 예전에 장우석 부사장님이 그러시는데 존버는 존경하는 버핏처럼 견디기라는 뜻이라고 하시네요. 전 다른 뜻인 줄 알았는데 다들 알고 계셨나요? 저도 처음 알았는데 이런 뜻 맞아요? 저도 처음 듣습니다. 여차피 뭐 드러내시겠지만 존나 버티기에 약자죠? 존버. 예. 존귀하게 버티기. 예. 존경하는 마음으로 버티기. 좋은 거 배워가네요. 예. 방송 그런 식으로 하시는군요. 예, 예, 예. 많이 섞어서 합니다. 예, 가벼운 말들. 예. 아, 박세익 전무께서 뭐 간단히 좀 그 상담을 좀 해주시죠. 네, 그 최근에 많은 분들이 이제 최근 장이 안 좋다 보니까 주식으로 이제 많이 마음 아파하시고 실제로 이제 계좌에 손실이 나 있으니까 어쩔 때 이제 제가 한 번씩 이제 한번 계좌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봐서 이렇게 뭐 주 LG라든지 삼성전자 풀무원 뭐 진성 TC 같은 경우에는 약간 다 좋은 주식 네. 우량주들인데 근데 다 우량주죠 사실 이런 주식을 보면 그렇게 걱정은 안 되고요. LG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LG 그룹이 LG 전자의 모바일 사업부를 이제 접고 전기차나 이런 전장 사업에도 많이 지금 그룹의 사활을 걸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 마곡에도 보면 그런 전기차 센터 비슷한 것도 만들어 놓고 그런데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우리의 많은 투자자분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이분도 열심히 공부해서 샀다고 하잖아요. 좋은 기업을 사셨어요. 좋은 기업을 사셨는데 기업에서 그 주주들을 파트너로 생각을 아직 안 하시는 거죠. 기업가 분들이 우리나라의 위대한 기업가들이 아 이제는 금융시장에서 우리 회사 주식을 사주는 주주들을 아 대우하자. 정말 파트너로 생각하고 대우를 이제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동안에는 너무 사업에 집중하셨지만 그런 차원에서 아, 아직까지 우리나라 기업가들이 그런 주주들을 파트너로 생각 안 하구나. 근데 우리 주식 투자자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쵸. 내가 주식을 사는 행위는 그 기업의 주주로서 내가 사업 파트너가 되는 거다라고 생각해서 주식을 샀는데 아니 파트너로 생각 안 해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많이 저평가돼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반드시 바뀐다고. 바뀐다. 봅니다. 좋은 방향으로 간다는 네. 거죠. 네. 저는 우리 자랑성 기업가들이 주주 가치의 재고를 위한 노력을 그렇죠. 하실 거라고 봅니다. 저는.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우, LG전자 우 보면 삼성전자 우선주요. 지금 주주 환원 정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LG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변화가 있을 거다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기업들 그래요. 보면 괜찮다 네.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윤 교수님, 네. 그 이런 종목에 대한 상담이야 뭐 못 하시겠죠? 그럼요. 네. 그런데 요즘 포트폴리오 좀 한번 업데이트 한번 해보세요. 아 저는 지금 존버하고 있습니다. 뭐라 그랬죠? 존버가? 존버요. 예. 존나 버틴다의 약자인데 입모양 그리고 삐 처리 부탁드립니다. 네. 뭐 네. 네? 비슷하신 거죠? 네네네. 네, 네. 근데 저기 존버에 대해서도 프로님께 제가 좀 잠깐 원포인트 상담 좀 부탁드려도 네. 되겠습니까? 네.
저는 스스로 참 사떨파로 뭐 이렇게도 부르고 그래요.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오른다. 모두가 이제 뭐 호소하는 주알목들이 네. 호소하는 모든 거겠죠. 이제 저도 마찬가지인데 혹시 인터넷 밈이라고 아십니까? 알죠. 예, 네. 우스개 뭐 네. 사진 뭐 이런 거잖아요. 그 중에 그 젊은 층이 많이 사용하는 주식 관련 밈이 뭐가 있냐면 보그다노프라는 게 있어요. 보그다노프라고 이제 뭐 비밀 에이전시 요원 같은 분이 이제 무전기로 통화하는 그런 장면인데 뭐냐? 네. 예를 들어서 김성회잖아요. 예, 김성회가 삼성전자를 샀습니다. 예, 시작하십시오. 이렇게 통화를 하면 김성회가 샀으니까 삼성전자 주식을 떨어뜨려라. 뭐 이런 밈이 있는 거예요. 아, 우리 정프로 같은 거구나. 그렇죠. 나만 사면 떨어지고 또 이것도 있어요. 김성회가 삼성전자를 팔았습니다. 지금 주가를 올리십시오. 제가 팔면 또 오르는. 이게 공교롭게 누가 큰 손이 조작하지 않고서는 이럴 수가 있느냐. 너무 진짜 하늘이 원망스러울 정도로 이 사털파로가 일어나는데 이 또 이제 정신과 의사 선생님도 계신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멘탈을 부여잡아야 과연 존버를 할 수 있을까요? 못 버티겠어요. 너무 힘들어갖고 정신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저는 저도 한때 그랬거든요. 30대 투자할 때 나만 사면 그런 공포감이 있었던 것 같아. 나만 사면 빠질 거다. 그리고 특히 나이가 팔면 바로 올라갈 거다. 그래서 못 팔기도 하고 막 그랬던 그런 시즌 그런 기간이 꽤 길게 있었는데 요즘은 솔직히 그런 생각 전혀 안 하거든요. 그런가요? 왜냐하면 안 팔아요. 아, 안 판다. 안 판다고. 저는 안 팔면 계속 안 올라가던데요. 그러니까 안 판다는 얘기가 뭐 방치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이 주식을 파는 이유가 세 가지밖에 없거든요. 동업의 목표가 달성. 그 다음에 내가 알았던 동업자가 아니구만 이 아저씨가 그렇게 판단했을 때, 그죠? 세 번째는 지금 동업자보다 훨씬 더 좋은 동업자를 발견했을 때, 네? 교체자, 교체. 그러니까 이때 판단하는 딱 기준이 있으니까 그런 두려움이 없어지더라고, 솔직히. 그래서 요즘에는 팔고 나서도 요즘 어떤 생각이냐, 팔고 나서도 좀 올라가는 게 좋지. 내가 팔자마자 빠지는 게 뭐 좋겠어? 네? 다른 분도 동업에서 좀 드셔야지. 그런 생각하는데. 그렇게 별로 근데 그게 딱 어느 순간부터 없어졌던 게 아니라 계속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투자하면서 점점 그런 공포감에서 헤쳐나온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공포감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여쭤본 김에 제가 언제 또 이런 경제 전문가분들을 또 뵙겠습니까? 뭔지 좀 많이 좀 여쭤보고 가도 되겠죠?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네. 예, 또 이게 있습니다. 이게 좀 제가 좀 사람이 못됐나 봐요. 네. 뭐냐면 제가 예를 들어 주식으로 만 원을 잃었어요. 근데 주변 지인들은 3만 원을 잃었습니다. 장이 안 좋아서. 그러면 야 내가 선방했어. 기분 좋아요. 네. 근데 제가 주식으로 만 원을 벌었어요. 네. 지인들은 3만 원을 벌었습니다. 장이 좋아서. 네. 그럼 만 원 잃은 것보다 만 원 번 게 훨씬 좋은 건데도 후자의 기분이 훨씬 나쁘거든요. 네. 이런 못된 마음가짐은 어떻게 치료해야 되나요? 교수님이 좀 상담 좀 해주세요. 네. 그냥 성격이 나쁜 건가요? 그러니까 남이 번 거에 배가 아픈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려면 엄청난 이제 수련을 해서 아주 훌륭하신 분이고요. 예. 배가 아픈 거 자체가 본능입니다. 다 그런가요? 그래서 배가 아픈 거에 대해서 너무 내가 왜 이 모양일까 나 이제 탓하실 필요는 없고요. 하지만 너무 배가 아프면은 내 몸도 상합니다. 그래서 그런 배 아픈 거에 대해서는 내가 좀 줄여나갈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이건 이제 제 수준에서 저도 뭐 주린이죠. 뭐 한 2년 했고 방송 나오면서 이렇게 느끼는 게 뭐 이거는 완전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열심히 하면은 이제 뭐 되지만 오늘 뭐 먼데이 키즈 일부에서 나오셨지만 열심히 노래를 한다고 해서 이만별님처럼 다 잘 부르는 건 그렇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주식도 저는 좀 주식을 더 잘하는 DNA는 이것도 영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 있을 거라고 보고요. 혹시 저도 비슷한 상황에서 말씀드리는데 나는 이렇게 좀 잘 안 된다. 잘 안 되는데 가만 보면 또 그렇다고 엄청 열심히 공부하지도 않는다. 이렇다고 한다면 그건 꼭 나쁜 게 아니라 내가 좀 주식 DNA를 그러니까 혼자서 개별로 하기에는 좀 내가 다른 건 잘하는데 내가 77만 유튜브를 만드는 건 잘하는데 이쪽은 좀 부족 안 된다. 그러니까 좀 능력이 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지수 추종을 가든지 ETF 뭐 이런 거. 네. ETF보다는 제가 배워서 S&P 500이나 네. 네. ETF는 제가 이런 위험한 거는 좀 상대를 하고 있고요. 아니면 전문님한테 가든지 전문가한테 차라리 네, 가서 그게 아주 제 수준의 요즘 생각입니다. 제가 또 이 마이크 앞에 있으면은 이제 또 엄청 말 많이 하고 싶고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게 그 정신 뭐 수양 그리고 뭐 마음가짐 주식 공부 이런 영역을 떠난 저의 어떤 주식 패망은 일종의 주술적이고 미신적인 영역 아니냐, 샤머니즘의 영역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이 드는데 뭐냐면 제가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오른다 사떨팔오 이게 어디까지 전염이 되냐면요, 제 거의 친형제나 다름없는 사촌 동생이 그 뭐 대형 증권사의 우수 직원으로 매년 뽑힐 정도로 아주 성적이 좋은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한테 그래 나는 주식 DNA가 없다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DNA가 없다 사촌 동생한테 펀딩을 맡기자 그냥 돈 줄 테니까 알아서 굴려줘. 이 친구가 다른 고객들은 다 돈을 벌게 해줘도 제 것만 떨어져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런 경우엔 그냥 DNA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하늘이 버렸다라고 생각하고 주식 쪽은 포기하고 열심히 그냥 유튜브에서 돈 버는 게 맞겠지요. 예, 그렇다고 해주시죠. 예. 네,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 한번 드릴게요. 사뜰파로 예. 제대로 걸렸어 오늘. 예예. 예. 근데 오늘 제대로 정말 잘 오신 거예요. 예. 말씀 많이 듣고 가겠습니다. 좀 예.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예. 예. 정말 잘 오셨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2년 내내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우리가 뭐 테슬라 좋은 거 이제 알잖아요. 이제는 알지. 알죠, 그죠? 예. 카카오 좋은 것도 알았고,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인데 왜 사면 떨어지고 왜 팔면 오르는가? 잘못된 매매 방법 때문이라는 거죠. 잘못된. 보통 보면 오를 때 못 사요. 아유 4%나 올라버렸네. 내가 지난주에 살려고 했는데 하면서 올라갈 때 못 사요, 그죠? 어허. 그리고 30%, 50%, 70% 올라갈 때 아 내가 그걸 갖다가 이러면서 결국 떨어질 때 사잖아요. 맞아요. 떨어질 때 사니까 예. 그리고 올라갈 때 4% 올라가는데 밑에다가 살짝 걸어놓으시죠. 예. 아유 좀 떨어지면 살려고. 근데 저는 계속. 안 거치고 그냥 올라가더라고요. 그렇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네. 오르는 주식이니까. 오르는 주식을 그 회사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안 한 사람들도 막 올라탈 수 있게끔 예. 그렇게 친절하게 주식시장이 예. 아 그래? 밑에 걸어놨어? 그러면 내가 싸게 사게 해줄게. 그렇게 올라가지 않아요. 올라가는 주식은. 올라가는 주식은 catch me if you can. 한 날 잡아봐 하면서 야고르지 하면서 올라가요. 예. 그렇죠. 예. 그 정도로 받쳐주면 꼭 거기까지 네. 안 오고 올라가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시세가 다 거의 이제 이렇게 계절이 가을로 왔어요. 겨울이 예. 와요. 예. 그러면 이제 가을 늦가을에 주가가 이제 꺾일 때 걸어놨더니 오 체결이 되는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떨어질 때 사서 떨어지는 거예요. 아. 올라갈 때는 어떻게 사야 돼요? 어떻게 사야 되는지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시장가로 사야 되나요? 아니요. 빨리, 맞는데 예. 지금 방송하실 때 예. 77만에 이런 유튜브에 예. 그런 예. 성공을 하신 이유는 평소 때는 나긋나긋하게 하신 데 있잖아요. 예. 우리 슈카도 마찬가지고. 예. 근데 방송은 어떻게 해야 되죠? 자신감 있게. 예. 그죠? 업텐션으로. 예. 구독자들이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 이번에 게임은요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저럴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하면 바로 구독 취소지. 그러면 구독자분들이 안 좋아하시겠죠. 구독 취소. 똑같아요. 어허. 주식을 할 때도 자신감 있게 해야 돼요. 그러면 자신감 있게 하는 게 뭐냐, 벌써 마인드셋이 이런 나의 잘못된 매매 방법 때문에 아 나는 하면 맨날 내가 사면 떨어지고 예, 팔면 올라가고 나는 안 되나 봐. 맞아요. 예, 이게 정신적으로 아주 안 좋은 거예요. 패배의식에 젖어 있게 돼요. 패배의식에 그죠. 네. 주식도 자신감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포카를 치잖아요. 주식을 잘하는 이 업계의 고수들하고 포카 치잖아요. 예. 저는 포카 쳐보고 야, 저 사람은 주식하듯이 포카를 치는 거예요. 그 판을 갖다가 본인이 혼자 휩쓸고 다녀요. 막 뭐 레이싱, 레이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프, 네. 더블. 저는 그런 만 받고 2만 더. 네, 막 올인. 그렇죠? 만 받고 2만 더, 2만 받고 10만 뭐 이런 식으로 와 뭐 그런 식으로 주식을 하실 때도 자신 있게 그러면 아 내가 떨어지면 자신이 없으니까 올라가는 주식을 못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도 지금 프로님 말씀 듣고 자신감을 갖고서 네. 집에 가자마자 바로 와이프한테 집 팔아서 한번 승부 한번 해보자 딱 한번 자신감 있게 해보겠습니다 이런 거죠? 아 맞아요. 이런 건 아닌가요? 그럼 위험한 거죠. 네. 근데 사실 네. 네. 게임 유튜버는 대부분 이래요. 네. 적응하셔야 돼. 네.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주식으로 돈 벌어서 집 사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아, 집 팔아서 주식이 아니라 그런데 주식으로 집 가끔씩 보면요 주식은 어떤 주식을 해야 되냐면요 예. 집 팔아서라도 사고 싶은 주식을 사는 거예요. 아. 와, 이 주식은 집 팔아서 사고 싶은데 아. 네, 그런 주식을 사는 거고요. 그런 주식을 사는데 주식은 위험해요. 왜냐하면 변동성이 크니까 변동성이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으로 많이 벌면 또 조심해서 집을 사든지 아니면 부동산 같은 주식으로 이렇게 도망가고 예, 그렇죠. 너무 프로님의 고마운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관련된 질문 하나만 딱 더해드리겠습니다. 아, 네네. 아니 그러면 자신감 말씀 너무 지금 감사한데 저는 이제 이게 있어요. 그 아 이게 내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투자해갖고 120만 원을 벌었다 치죠. 그러면은 사람이 이게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범사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아이고 거봐 내가 이 주식 오를 줄 알고 예전부터 받았는데 왜 나는 자신감 없이 꼴랑 100만 원 넣어갖고 20만 원밖에 못 벌었을까 이거를 적금을 깨서 1000만 원을 넣었으면 200만 원인데 항상 이렇게 돈을 벌어도 후회가 남는 이 기분 네. 이걸 극복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프로님 말씀대로라면 제가 자신감 있게 네. 이 주식이 좋아 보였다면 네. 적금을 깨서 1000만 원 아예 더 자신감 있게 네. 집을 팔아서 1억 원 이렇게 네. 하는 게 맞았을까요? 네 그 부분도 자신감 하면 저는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김연아. 아사다우마오가 아~ 딱 앞에서 와 우리와 같은 박수를 받았었잖아요. 예. 그때 와 망했다. 그때 온 국민이 다 보고 있었잖아요. 예. 와 아사다우마오가 저렇게 잘해? 트리플 악셀 막 성공시키고 그러고 김연아가 나오는데 얼굴 표정이 너 잘했어? 내가? 보여줄게. 그 자신감 어디서 나왔을 것 같아요? 평소에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실력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실력. 그렇죠. 그러면 내가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 내가 주식을 할 때 자신이 얼마나 공부하셨어요? 주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주변에서 이게 좋대 하면 네. 그 얘기 듣고 삽니다. 투자의 본질이라는 책 읽어보셨어요? 아, 아니요. 안 읽어보셨잖아요. 예. 투자의 본질 모르시잖아요. 아, 본인 저서에. 예, 맞아요. 아~ 아니, 박정모. 네. 아니, 신간을 소개해야지 구간을 소개하나? 변화의 생존을 해야지. 아. 그리고 변화의 생존. 아, 그 안에 생존. 엄청난. 자기 혼자 쓴 책부터 얘기하고. 아. 나랑 같이 쓴 책을. 아무튼 이게 약간 좀 옆으로. 아닙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그럼 네. 그 책을 사겠습니다. 그럼 대신에 네. 바로 그 책으로 공부할, 프로님의 책으로 공부할 테니까 대신. 제가 그 방법대로 투자해서 돈을 잃으면 50%만 그거 보전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책가의 50%? 아니요. 그 제 투자액이 아, 손실액이 50%. 네. 아니 그 정도는 자신 있죠. 오. 네. 그런데 먹은 건 반 내놔라 그래야지. 공짜가 있나? 예. 아니 우리가 제가 타이거우즈한테 가서 1시간 뭐 한 10시간 레슨을 받았다 치자고요. 네. 그렇다고 제가 골프 실력이 확 늘어나겠어요? 방금 그것도 아무리 제가 책을 열심히 썼지만 그거 뭐 두 권 읽고 내가 투자의 고수가 된다라는 것 자체도 제가 제 책 그 두 권만 읽으면 반드시 돈 법니다. 거짓말장이죠. 아, 그렇게 또 그렇게 되겠습니까? 만드시... 예. 그렇게 얘기하면 이 투자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예. 우리 정프로 보세요.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 유능한 애널리스트들 4년 동안 만났는데 피래침이잖아요. 피래침. 내가 사면 건물 옥상도 아니고 그 위에 있는 피래침에서 주식 산다 해가지고. 아, 그 피래침이라고 부르는군요. 이게 지금 말 나온 김에 저도 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주식 제일 처음에 샀던 게 말인데 인생 첫 주식이 종목명 말해도 되죠. 네. CJ 시푸드. 그거 있나 지금?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되게 한 10년은 됐을 거예요. CJ 시푸드를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모르고 그냥 주변에서 좋다길래 그래 나도 주식으로 돈 벌어보자. 제가 산 그 날 그 시각이 그 주식의 최고점 그 시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상투 끝에 튀어나온 머리카락 한 가닥을 잡은 거죠. 네. 이 정도로 제가 주식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네. 근데 이제 프로님 말씀 듣고 그 책 두 권 사서 자신감 있게 한번 투자해 보겠습니다. 네. 아, 예. CJ 시푸드가 있군요. 아직 있습니까? 예. 근데 이번에 왜 수산주 오를 때 이거는 주목을 못 받았지? 시푸드인데?
그래서 조금 모르겠어요. 시프트 그것 때문에 돈을 무시했거든요. 예. 일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일만 그렇죠? 시간이요. 네. 네. 박세리 선수가 98년도에 그렇게 US 오픈에서 우승하기 전까지 얼마나 그 많은 시간을 정말 노력해서 박세리 선수 다리가 보면 완전히 이래요. 어. 지금도 그래요. 어. 다리통이. 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아, 그런가요? 아, 게이머들 네. 용어로는 출리다리라고 하죠. 네. 출리다리. 뭐 다른 선수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정도 US 오픈에 우승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일반 뭐 투어 프로나 티칭 프로도 보면 되게 잘하잖아요. 그래서 주식을 우리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저희 뭐 찾아오신 분들한테 제가 늘 얘기하는 건데 예. 우리가 주식으로 돈 벌려고 예. 돈 투자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우리가 전업 투자를 하든지 아 내가 주식으로 은행 이자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따박따박 낼 수 있다라는 말은 프로가 된다는 말이에요. 프로가 된다는 말인데 제가 축구 오늘도 축구를 오전 오후 하고 왔는데 축구 선수 출신 고등학교 선수 출신만 하더라도 되게 잘하죠. 근데 프로에 입단한 선수들은 또 엄청 잘해요. 그렇죠. 엄청 잘하는데 제가 축구 지금 7년 8년째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 선수들 한 2%도 못해요. 그렇게 열심히 해도 프로는 그 실력으로 먹고 사는 사람을 프로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니 전무님, 제가 2년 열심히 정말 열심히 유튜버 보고 공부했는데 네. 주식 아 성적표가 이래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 정도 2년 해가지고 아니 내가 매달 5%씩 매년 한 30%씩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 좋다고 해서 사셨다 했잖아요. 예. CJ 시푸드. 예. 네. 아니 누가 좋다고 해서 그렇게 사시면 안 되지. 게임은 원래 누가 재밌다 그러면 하거든. 네. 그렇죠. 네. 게임은 맞아요. 그 기분이에요. 게임은 재밌어? 그럼 해. 근데 게임을 할 때는 솔직히 뭐 아이템 좀 사면 되지만 자기가 손실을 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네. 물론 이제 뭐 게임도 뭐 이렇게 좀 다른 종류의 게임을 해서 컴피티션에서 뭐 그런 건 있겠지만 주식처럼 계좌가 녹아져 내린다거나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 그러니까 주식을 게임처럼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제 게임을 많이 하신 분들이 주식을 게임처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예. 익사이팅하게. 맞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맞아요. 그죠? 네. 그리고 막, 실제로. 예. 근데 이제 우리 그 3프로 TV 나오시는 분들 중에 게임 덕후가 꽤 많은데, 오. 우리 정채진 프로도 게임 덕후였어요. 아, 그래요? 완전 게임 페인. 오. 실제로. 한 2년 동안 거의 PC방에서 그냥 라면 끓여 먹고 그런 거 그래요? 이미지랑 완전 다르네. 완전 다르죠. 근데 그 기간을 딱 지내고 나서 이제 주식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러더라고. 주식이 게임보다 훨씬 재밌다는 걸 알았다. 아. 근데 그걸 게임처럼 해서 재밌는 게 아니라 제대로 했을 때 네. 그 재미. 돈을 버니까 돈 버는 재미. 돈도 이제 돈은 이제 결과물로 오는 거고 주식을 정석대로 게임도 사실. 에? 사파와 정파가 있잖아요. 그렇죠. 에? 예. 이 약간 예. 이런 쪽으로 가는 게임이 있고. 게임 용어로 날빌이라 그러죠. 날빌이. 사파. 예, 사파를. 예. 게임 잘 모르시는구나. 예. 저는 전혀 몰라요. 내가 그래서 게임 그 던파. 던파 모바일. 근데 그래서 이걸 제대로 했을 땐 그 익사이팅하고 약간 그렇게 정석 플레이가 아니었을 때 돈을 버는 그거는 이 쾌락의 느낌이 달라요. 네, 도파민 분비량이 다르더라고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네. 이건 약간 불안감을 동반한 쾌락이고 이거는 자부심을 동반한 쾌락이에요. 이 자부심을 동반한 쾌락을 느꼈을 때 그 건강한 그 막 그 느낌이 최상의 쾌락이거든요. 근데 막 그 나쁜 걸 했을 때 그 막 외부의 어떤 충격에 의한 막 그 쾌락 이런 거는 정신적으로 내가 잘 모르겠는데 두 가지 생각을 한꺼번에 하면서 막 그러거든요. 근데 주식도 용케 운으로 혹은 뭐 나쁜 방법으로 이렇게 했을 때 그 느낌은 진정한 쾌락이 아니에요. 제대로 내가 제대로 해서 내가 생각했던 그 결과가 나왔을 때 그 느낌은 그 경험을 안 해보신 분들은 잘 몰라요. 내가 성장하고 있구나. 그 나의 계좌도 성장하지만 나의 인격과 나의 수양도 함께 성장하고 있다 이런 느낌 절대 이 밑으로 안 간다 어허. 절대 이 밑으로 내가 추락하지 않는다 그 느낌이 딱 올 때가 있거든요
그게 정말 최상의 쾌락이에요. 쾌감. 네. 아, 오늘 새 프로님께 정말 그 좋은 수업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일단 먼저 여긴 아마. 아마 아 그래도 저한테는 또 선배님이시고 또 의사 선생님이시고 주식으로나 정신적으로 아마도 안 되는 그래서 제가 오늘 세 분께 배우는 것들이 네. 먼저 정신적으로 인격 수양을 하라 그리고 자신감을 가져라 본인 저서의 책 두 권을 사서 자신감을 가져라 그리고 또 이제 프로님께는 정도를 걸어라 대도무문 딱 이렇게 세 가지를 조합하면 이제 저도 주식으로 부자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주식으로 부자가 되는 방법 가르쳐드릴게요. 아, 또 세 번째 책이 있습니까? 아니요, 세 번째 책은 아니고 이거는 이제 팁. 팁. 네. 예. 책을 사신다니까 예. 팁을 드리며 예. 게임 전문가시잖아요. 근데 우리 김프로님 예. 게임으로 돈 버셨다 했잖아요. 예. 저희는 저는 예. 게임은 전혀 모르는데 예. 게임으로 아, 그 게임 주식으로 돈을 조금 벌어요. 오. 어떻게 버냐면 예. 게임을 게임 주로 돈 버는 방식이 이번에 신작이 나온대 신작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라는 그 단계부터 주식을 사거든요. 그리고 그 또 변화와 생존이 책 선전을 해야 되는데 해야지. 거기 보면. 주식 시장에 있어서 가장 핵심 단어 저보고 하나만 꼽으라면 저는 뺐다 꼼블리라는 단어가 있어요. 뺐다 꼽으라고요? 예, 뺐다 꼽으라는 게 아니라 뺐다 예. 꼼블리라고 예. 프랑스어인데 예. 기정사실화라는 단어예요. 기정사실화. 네, 좋은 거 좋게 나올 거야라는 걸 루머 단계에서 사가지고 게임이 딱 출시됐는데 베타 뭐 서비스 뭐 이랬는데 뭐 서버가 폭주해가지고 서버 다운됐다. 우와 이렇게 게임이 좋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릴 때 그때 바로 모두가 다 이 게임은 정말 좋아 이번에 아하. 나온 리니지 뭐가 정말 좋아라고 했을 때 저희는 팔아요. 오. 네. 그래서 아마 내가 게임주로 해가지고 이때까지 한 번도 돈 번 적이 없습니다라고 하셨잖아요. 아마 모두가 기정사실화 됐을 때 사신 게 아닌가. 아하. 근데 어떤 게임이 나올지 너무나 저보다도 100배, 1000배 더 잘 아시잖아요. 그 방법으로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그러면 네. 10번 중에 거의 8번, 9번은 비슷할 거예요. 게임이 출시되기 한 6개월에서 1년 전부터 주가가 움직이거든요. 꾸물꾸물꾸물 올라가요. 그리고 실제로 딱 오픈됐을 때부터 게임이 좋든 안 좋든 빠져요. 좋든 안 좋든. 아, 좋든 안 좋든. 네. 아, 반응이 좋아도 빠진단 말씀이군요. 네, 반응이 좋아도 빠져요. 네. 반응이 안 좋으면 폭망하고요. 폭망하고. 네. 게임에서 살리는 가능한데 성폭행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I에 의해 활동하는 가상인간은 법인격을 가질 수 있을까? 내 아바타에 AI를 입힌다면 나 대신 무엇을 시키고 싶으신가요? 질문 자체를 만드는 걸 질문으로 드리고 싶었어요. 주식한 지 얼마 됐어요? 처음 그 CJ 시푸드 이후에 한 10년 정도 됐죠. 아, 10년? 예, 근데 뜨문뜨문 했습니다. 이제 다 돼가고 있어. 조금만 더 해봐. 아, 이쯤 넣었을 때 좀만 더 넣으면 더 넣는데. 아, 근데 이게 뭔가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이게 말려 들어가는 수법인 것 같은데. 야, 저 좀만 더 넣으면 돼, 뭐 이런 거. 예. 근데 그 제네시스 한 세대 날리셨잖아요. 예. 근데 우리 김성애님이 파신 그 주식을 갖고 다른 사람들은 한 세대 벌었을 거예요. 아. 네, 그런 공덕을 베푸셔가지고 지금 다른 걸로 돈 훨씬 더 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 그 정도까지는 그렇죠? 아닙니다. 아, 근데 아유, 지금 게임업 여기서 뭐 그렇죠? 대단하죠 지금. 네. 아, 근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또 마음이 편해지네요. 제가 네. 이제 공덕을 베푼 거네요. 당연하죠. 제 돈을 넣어서 다른 분들이 행복해졌으니까 제가 주식 투자할 때도 착한 마음으로 주식 투자하라 그러거든요. 아. 내가 항상 꼭지에 팔고 싶잖아요. 예, 네. 맞아요. 팔았는데 더 올라가면 아까 막 기분 나쁘다고 예.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저는 파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거든요 사람들이. 예. 예. 왜냐하면 꼭지에 팔려고 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팔면 그 거래를 뭐 10만 주가 아니고 뭐 한 200주 팔았다 치자고요. 그럼 누군가는 샀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파는 그 누군가는 꼭지에 너 사서 물렸으면 좋겠다는 마음하고 똑같은 마음이에요. 아, 그렇게 되네요 또 그게. 네. 그래서 저는 주식을 팔 때
어깨 정도라고 생각할 때부터 팔아라는 거죠. 분할 매도. 예. 분할 매도. 내 주식 사서 드세요. 예. 그런 마음으로 팔아야 되고요.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막 투매가 나오잖아요. 투매가 나올 때, 아, 막 파는데 살 사람이 없으니까 더 빠지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아, 그럼 제가 좀 사드릴게요. 아. 제가 봤을 때는, 이 가격이면 무릎? 허벅지 정도인데 제가 좀 사드릴게요. 더 떨어지는 거는 제가 좀 그 고통을 제가 좀 느끼게요. 뭐. 진짜 그런 마음이? 아니 진짜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사야 돼요. 아 근데 그 말씀 정말 인상적인 것 같아요. 저도 진짜 이 상투 끝에서 딱 팔면 그 기분 정말 좋잖아요. 네. 소리만 째지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그 상투 끝에서 저한테 그 주식을 사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니까 이분은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 근데 윤 교수님, 네? 마지막으로 우리 저 김성현님한테 조언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주제는 아까 사자성어 뭐라 그랬죠? 대도문문? 아니 사면 떨어지고 사면 빠지고 사떨파로 사떨파로 그 유명한 영화 네. 있지 않습니까? 그 김윤석 씨가 사팔파로 근데 그거 말고 사떨파로 예. 네? 네. 네. 이 심리 아니 지금 뭐 하는 일마다 다 안 되신다 그러면 제가 진짜 손 붙잡고 안아드리고 해야 되지만 너무 성공하고 그러니까요. 계시고 성공한 분이죠. 예, 근데 이제 뭐 그래서 우리 김성현님한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냥 미니 상식으로 아까 자신감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사실 다 정답이 나왔는데 자신감이 사실 감정이 아니거든요. 네. 감정이 아닙니다. 아, 그래. 네. 아니 물론 이제 결과물론 감정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아무 준비도 안 하고 그래 자신감을 갖고 집을 팔아 주식에 넣자 이거는 그게 자신감은 아니고 만용이에요. 굳이 그러니까 자신감이 그러니까 좀 애매한데 그래서 자신감과 제일 유사한 단어를 저한테 꼽자면 이제 자아효능감이라는 자아 영화 한번 들어보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이번에 이거를 이뤄낼 수 있다는 뭐 그런 의미의 셀프 에피컷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거와 연관된 거에 제일 중요한 요소가 의외로 이제 성공 경험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공 경험이 쌓이니까 당연히 아마 또 뭔가 새로운 뭐 이런 유튜브나 이런 걸 하신다 그러면 큰 성공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옆에서 막 뭐라고 해도 네 그럼 기분과 상관없이 자신감이 있으실 거예요. 왜냐면 성공 경험이 지금 뭐 있기 자신감 때문에. 근데 이제 뭐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게 무슨 으쌰으쌰만 해서 될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근데 성공 경험을 이제 키우는 방법도 뭐 이 60년대 70년대부터 크게 이제 서로 다른 두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병원에서도 이제 사실은 이제 운동하게끔 도와드리는 거는 이제 첫 성공 경험이 좋기 때문에 이제 작은 것부터 이제 해나가라. 왜냐면 목표가 작아야 일주일에 한 번 운동하는 것부터 해야 왜냐면 실패하면은 사람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아예 안 해버리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근데 또 이렇게 비즈니스 심리에서는 이제 반대되는 전략도 있습니다. 그냥 높은 목표로 계속 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 걸려서 성공 경험이 된다는 거여서 큰 두 줄기여서 그거는 이제 자기 성향에 맞춰서 좀 선택하는 걸로 네.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소중한 성공 경험을 뭐 어떤 형태든 만드는 게 사실은 자신감인 거지 계속 가만히 앉아서 자신감을 갖자 이렇게 하는 거는 네. 그런 방법도 필요한데 오늘 이제 프로님들 해주신 말씀 듣고서 저도 그런 그러니까. 작은 성공 경험부터 만들어서 네. 한번 열심히 앞으로 주식 해보겠습니다. 자, 게임에서 게임 콘텐츠로 유튜브에서 정말 성공하신 김성현님이 이 3프로TV에 출연을 계기로 해서 주식에서도 대박나시기를 그러니까 대박나실 것 같아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대박나시길 바라면서 또 우리 지식백과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예, 주식도 대박나시고요. 우리 3프로TV 구독자 여러분들도 게임 유튜브를 만약에 보신다면 예, 100% 지식백과의 김성현님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튜버와 콜라보 특집을 한번 만들어봤는데 좋으셨죠? 너무 재밌었어요. 예, 진짜 배우는 것도 많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살짝 죄송한 마음도 듭니다. 사실 이제 보시는 분들이 이제 연세도 지금 타신 분들 많으실 거고 이제 경제나 어떤 주식 쪽으로도 이제 점잖은 분위기에서 좋은 정보 얻으시려는 분들 많을 텐데 그런 정규 구독자분들한테 이렇게 시끄러운 겜돌이 녀석이 나와서
혹시라도 좀 이제 청력이 불편하셨다면 제가 좀 죄송한 마음도 드는데 그래도 한번 나와서 멋지게 방송하고 싶어서 제가 한번 텐션 높여본 거니까 많은 양해 부탁드리고 예 앞으로도 또 3프로 TV 열심히 시청하면서 예 열심히 또 주식 공부도 해보겠습니다. 정말 성현, 감사합니다. 괜찮아. 아 형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은 유튜버 아니니? 예 유튜버. 아유 이게 유튜버 소리 지르고 텐션 높아야 좋아지는데 아유 오늘 많이 점잖으신 분들 보시는 방송이라 좀 신뢰하고 가는 건 아닌가 걱정도 좀 됩니다. 예. 자 즐거웠습니다. 저희도 색다른 경험이었고요.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이제 마감해야 될 시간이 다 됐네요. 3프로 상담소는 여러분들의 많은 사연과 함께 하죠. 이 화면 밑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이메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연을 접할 수 있습니다. council@ebroadcasting.co.kr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채택된 분들께는 저희 3프로가 만드는 좋은 투자 서적 댁으로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봄의 절정인데 이 봄 여러분 잘 즐기시고요. 또 건강하시고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아침 8시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